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한밤중에 요란하게 몰려다니는데요. 이런 고개 운전을 구경하겠다고 10대들이 인도에 모여 있다가 돌진한 차량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흰색 승용차. 좌회전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차량이 돌진한 교통 보행섬인데요. 부서진 차량 파편과 시설물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내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쳐. 가다 보니까 이제 구급차도 나오고 난리 났다. 보행섬에 서 있던 10대 학생 3명과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3시를 훌쩍 넘는 이른 시간인데도 10대들이 모여있던 이유. 다름 아닌 폭주족들의 고개 운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고 직전 오토바이 수십 대를 탄 폭주족들이 때를 지어 교차로 한복판을 빙빙 돌았고 도로변엔 폭주족들이 집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10대 수십 명이 북적거렸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폭주족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주족도 보고 막 그랬는가 봐. 18세, 13세들이어서 음주나 무혈은 없었어요.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